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이유공주의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밖으로 나오지 못한 배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끼집어내보자. 민규 형도 그렇고 민규 형 SNS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도 완전 처음이니까 신인의 자세로 해야겠다. 너라는 점을 초점에 맞춰서 유형을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선수분께서 직접 가르쳐주셔서 선생님 저는 생애 첫 착한 역할인가 막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는 따로 이영웅들을 믿드라고 불러요. 미드, 일드, 덴드 그러네요. 네. 민규 선배님이랑 뭐 아 하면 아 하는 사이라서 가장 막장인데 혹시 겉돈다는 느낌을 들 때가 뭔가요? 제가 겉돈다는? 네.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걸로. 작품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딴소리 했죠? 네. 가끔 민규 씨나 민규 형이 민규 씨 김민규 옹? 좋을 것 같아요. 신지로 말고 극적 캐릭터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서로 일과 힐링이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조금 판타지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풀어내려는 메시지가 많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고생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8월 7일 목요일 밤 11시 유아공주 첫 방송 많은 사랑해주세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바랍니다.